예, 우리 학 재산 근하 개념은 크게 두 개입니다. 기초평신하고 내갈불량한 예측인데요.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빨리 갑니다. 예.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앞에 불안한데 보시나입니까? 보여주면 안 돼. 실제로 세계 지도인데 보면 요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쓰는 지도입니다. 요게 미국에서 쓰는 유럽에서 쓰는 지도고요. 요거는 남아공에서 요거는 호주에서 쓰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 한 장에도 알게 모르게 세계관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지도 보니까 어떤 미국 지도는 미국을 가운데 놓고 아시아를 잘라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가치관할 때 관자는 뭐 한문 중하시는 변도 계시지만 볼견자 하면 되는데 관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관자란 말은 황새관자에다가 볼견자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황새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주먹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는 그 집중하는 그걸 관자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가지고 있는 틀에 의해서 본다는 겁니다.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금수저고 엄청납니다. 다 과학자고 정치인이고 사업가 설계가인데 그래서 가장 제일로 미국인으로 해서 미국의 지표 중에 가장 큰 단위 100달러의 모델이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가장 단단한 게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뭐한다 그럽니까? 예,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 변하려 그러면 죽을 만큼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지간히 각오해서는 안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이 유아기 때 청소년 때 확정된 가치관은 큰 변화 없이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석달 남았습니다. 해야 이제 손잡이를 끊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영상 하나 골라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고릴라. 뭐냐 하니까 급한 거 보이죠 지금 제가. 뭐냐면 여자들 한 6명이 흰 옷 빨금을 입고 공을 막 주는데 하나 문제를 내죠. 공 패스하는 흰색 옷 입은 사람 패스하는 걸 카운트해보라. 그러면 막 해요. 그러다 막 16번인가 진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혹시 고릴라 봤습니까? 물으면 통계학적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봤다. 절반 정도는 못 봤답니다. 다시 뭐 이제는 카운트하지 말고 보시라면 공패스할 때 이 고릴라가 와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예 하고 가요. 이게 실험의 충격이 뭐냐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보는 그림이 있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는 다 보이는데 뇌에서 내가 봐야 할 거라고 안 봐야 될 거라고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심각적인 눈으로 봤지만 판단을 못합니다. 안 봤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본다. 제가 목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별로 가치도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거 먹어 잡숴봐 몸에 좋아 이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혀 새로워 보이거든요. 선악과가 새로워진 게 아니고 정보가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가니까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인데 가치관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전부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게 사람의 방식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신앙이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믿 참 이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 신앙에서 목숨 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가치관이라든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아시겠지만, 특별히 뭐, 소임이나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설립자인 신진욱 장로님은 맨 처음에 이제 경주에서 거원하시다가 불러가지고 대구로 와서 봉덕동 지금 경북에서 예고자리에서 보완하셨는데 문제는 잘 키워서 애들 사회로 진출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쟁과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까지 괜찮은데 고등학교 보려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애 오면 질떨어진다고 안 받아줘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좀 법도 약간 지금보다 좀 덜 빡빡하니까 설립자께서 안 받아줘? 그럼 만들지. 이래야 될 거예요. 그게 협성상부의 출발입니다. 재단 출발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7명인데 기숙형 학교죠. 그 자리에서 그냥 낮에는 학교고 밤에는 그 고아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발이었고
제가 고민스러운데 재단 처음 와서 아, 기독교 사립학교라 했는데 재단 설립 슬로건이 내가 믿어라 개척이에요. 아, 이러다가 뭐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뭐냐니까 이 암울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험한 세계를 살아갈 힘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길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개척할 때 중요한 힘이 뭐냐니까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협성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협성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협성하다. 말 그대로 힘을 모아 일을 이룬다. 이런 데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합력이란 말하고 이룬다는 말을 붙이면 협성입니다. 협성입니다. 기독교 사학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미션스쿨, 이거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대구로 보면 개성이나 신명이 그런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종립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대구로 보면 영신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독지가가 세운 학교인데 어쩌면 우리 협성재단은 굳이 구분하자면 기독교 학교에 가까운 학교입니다. 태생박 자체가. 뭐 빨리는 지금 7분 지났는데요. 7분 학교였는데. 예.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학교에 목사가 있는 게 좀 나서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12년 전이죠. 놀랬던 게 그날도 다른 학교에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경건회 하고 딱 마치고 하는데 일단 경건회 할 때 아시잖아요. 아무도 저를 안 봐요. 대목사 당선을 사정입니다. 저 혼자 벽보고 설교하고 있는데 마치고 회의 마치고 가는데 어느 분 바탕 화면에 부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나 지금 감사하게 그분 얼굴을 기억 못하니 감사할 일인데 그분하고 그 당시에 좀 연세가 있으니까 지금 아마 졸업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분도 대단하신 게 이 자리에서 적어도 수십 년 잘 버티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지켜가는 거예요. 아무리 개발하 넘어가라 이러고 탁 붙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왔나 싶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교직이 있는 교사기도 하고 동시에 성직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전에 학교 있을 때는 우리 주로 회식을 금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자꾸 친목회장에 와서 목사님 이번에 친목회 할 때 가시죠 그러면 저는 예의상 아 예 금요기도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뭐 저는 목사였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내가 목사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전 직원이기도 하고 내가 교목인데 이분들도 나의 귀한 동의자인데 너무 내가 약간 까마귀 백로처럼 스스로 담사는 게 아니라서 벌써 어느 날 내가 오셨길래 예, 가죠 그러니까 친목회장님 당황하시더라고. 오신다고요? 뭐 이래가지고 가는데 분위기 이상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아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블마다 다 막 카스에 올려있는데 목사가 하니까 이걸 룩도 뭐라고 나루토 뭐라고 막 그러시길래 뭐 그랬던데 아마 이제 전국 목사 중에 제가 제일 건배사를 잘하는 목사 같이 되는데 저는 지금 갈 겁니다. 부전히 가고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학교 교목이 우선 갔습니다. 제자리 여기 갔습니다. 목사님도 되게 그래 너는 여기 오지 말고 거기 가거라 이렇게 하셔서 잘하고 있는데 이사님도 늘 말씀하세요. 제발 목사님 그렇게 힘주지 말고 아들 좀 다가가시라고 예 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코로나 때문에 참 그동안은 핑계했으면 이제는 좀 제가 많이 좀 다가가니까 좀 저를 피하지 말고 예, 잘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간혹 가다가 그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자꾸 이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예 뭐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제 개인 정체성은 선생님보다는 목사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를 목사로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 회의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예, 제가 교사지만 앞서 선생님으로 제가 본을 보이고 또 애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이 솔직히 감당 못할 그런 희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감당이 안 되면 제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돈을 써서라도 애를 잘 다스릴 테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학균형, 근학균형 보험에서 뭐 제일 1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근학균형을 고연하는 일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내한테 몰빵되고 쌤들은 쟤 때문에 제외되고 아 나는 자유롭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교사지만 동시에 사립학 교사로서 학교의 근학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우리의 연대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한테만 몰빵하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근학균형을 고연하는 쌤들은 독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레디컬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게 있죠.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도
우리 재단이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게 좀 그런 게 우리 재단 내 기독 교사 비율은 솔직히 일반 학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그렇다 치고 그건 지금 현행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대신에 일만을 좀 하고 싶어요. 좀 제가 정말 학과를 고민했는데 지금 용기 내서 합니다. 도와주시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방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지킬게요. 대신에 그 테두리에서 근학군임이라고 뭔가 예를 쓰는데 이렇게 다리 걸지는 말아주시면 그것도 걸었다는 분이 있는 건 아니고 잘 하시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예. 11분 39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